방봉의 피리온 봉씨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CS윈드 단기적인 지지라인 어디예요? 62,000원이죠? 자, 이 자리를 밟아주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62,200원이 CS윈드의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잡힐 수가 있다. 자, 이 자리에서 주가를 방어해주면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영상 확인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8월달의 상승분과 23년도 11월달의 상승분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내용이요, 상승 3파동의 조정파동 있죠. 자, 여기가 62,200원입니다 저점 기준으로 이 자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CS윈드는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8월달에 상승 1파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충격파동 즉 조정파동이 나오는 시점에서 11선을 살짝 닿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올라와줘야지 상승탄력을 더 강하게 받는다는 거고요.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가 있죠. 해리스 후보가 전당대회를 엽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 22일날 수락연설을 할 건데 여기에서 정책 내용이 다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CS윈드 비중을 담아가지고 수익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한 달 수급으로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돈을 써가면서 CS윈드를 매수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멈추지가 않았어요.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우리는 무조건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가야 돈을 법니다. 절대로 개인들 따라가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도 강조드린 게 CS윈드 62,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매수 타점은 이렇게 잡아야 돼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서 내려올 때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반등이 나올 때 진입을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CS윈드 단기적인 목표가 어딘가요? 8만원이죠? 자, 이 자리까지는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올라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도전하는 가격대가 이 9만원대란 말이죠. 재료가 받쳐주고 수급이 받쳐주고 시장이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9만원 돌파가 어렵지 않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수익 실현 자리를 8만원으로 잡고 이 자리에서 비중을 50%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9만원을 돌파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비중을 정리하면은 수익률을 충분히 키워서 우리가 매도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CS윈드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종목 자체가 좋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우상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8만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진행한 다음에 조정이 어디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자, 4만원에서 5만원 이 자리까지 무조건 다시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파동 이론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종목이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매수로 진입을 해야지 CS윈드 종목으로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실시간 내용을요,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주식장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가와 목표가만 확인하시고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셔서 수익만 받아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소통방 안에서는요, 전당대회가 열리는 그날까지 관련주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종목들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 정확하게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년이잖아요. 4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냅두면요, 손실이 무지막지하게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매수가를 잘못 잡아서 손실이 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응을 안 해서 손실을 키우는 건요,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계좌가 증명을 하는 거고요. 계좌가 결국에 반토막이 나면 주식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서 수익
주식을 챙겨가시면서 주식시장에 저랑같이 오래오래 남는 것이 우리 세력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아요도 많이 해주실 거고 구독도 많이 해주실 거잖아요. 저는 주식하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수익을 봐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소통방에 입장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단돈 1원도 받지 않을 거예요. 이건 무료로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요 받으려고 영상도 제작하는 거고요. 소통방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편하게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요. 수익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방 참여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렸고요. 제목 클릭하면 링크가 나와요. 자, 오른쪽 화면에 파란색 버튼이 입장 버튼이니까요. 마구마구 눌러주시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문자로 구독이라고 전송을 해주셔야지 제가 입장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밖에서는 우리들의 피와 살을 갉아먹는 세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를 불법으로 나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구독이라는 문자를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한 번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타점과 타이밍 싸움이에요. 아무리 올라가는 종목이어도 언제 들어가고 어디 가격에서 들어가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가 있고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종목 선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하루 종일 볼 시간이 있으실까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러한 부분이에요. 지지가 나오는 가격대 그리고 돌파가 나오는 가격대를 계속 보고 있어야지 이게 대응이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 지레짐작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게 되면은 이거 세력들이 금방 눈치채가지고 여러분들 자금을 탈탈 털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수익 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세워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저한테 좋아요는 하나씩 해주세요. 서로 물물 교환을 해야지 공평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좋아요를 저한테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맞교환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잘 되고 저도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중요한 정보들 그리고 수익나는 영상들 자주 올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의 급등주라고 해서 제가 한시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안에는요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보내드리고 있고요. 하루 안에 수익을 내는 급등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문자를 전송한 내역을 보시면요 오늘의 급등주라고 해서 8시 4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9시 이전에 20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돼요. 문자 내역을 보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목명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매수가는요 여러분들이 21,000원 이하로만 매수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고요.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매수가 체결이 되셨으면 목표가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걸어두시고 여러분들 볼일 보시면 되시고 자유롭게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매수가 대비 10% 이상에서는 자율매도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내용까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침에 내용 확인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용도 참고해주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의 급등주를 받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인원이 일정 이상 차게 되면 시세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차게 되면 이벤트를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제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문자 보내드린 대로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가 체결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매도 그대로 걸어두시고 할 거 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수익이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시젠으로 우리가 수익률 9%를 챙겼고요. 제가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단타 공략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싸움이기 때문에
많이 하실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계좌가 빠르게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의 급등주 받아보실 분들은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여기로 문자로 급등주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벤트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언제든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